아까 19쪽에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게 있었네. 19쪽에 55번에 2번 사이클린 농도는 MG에 갑자기 감소하다 그랬는데 실은 사이클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지? 아까 56번에 설명한 것처럼 사이클린 E는 S기 때 분해된다 그랬잖아. 이것은 사이클린에 따라 다른데 그럼 이제 MPF를 구성하는 그래서 아까 MPF를 구성하는 사이클린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이클린 B 가지고서 여기서는 이제 MPF와 관 M 그러니까 문제 세포 주기 조절에서 MPF에 대한 설명으로 해야 또는 MPF와 세포 주기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해야 더 적합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저번 주에도 설명이 미흡한 게 하나 있어서 아 이게 미흡 덩어리예요. 어떡하면 좋아. 8번, 아니 8쪽.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습하시다가 또는 수업을 듣고 나서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완벽하지 않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또 다시 발견하게 됐으니까 12번에 8쪽 12번에 3번 담뱃질이 가지는 구조적 도메인은 구의 3차 구조를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도메인을 정확히 제가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의 유전자에 뭐쓸 것도 없어. 그냥 개념을 잡으면 돼. 뭘 쓰고 그래. 얘네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가 있을 때 그렇게 있다면 뒤꿈치란 게 뭐겠어? 엑손. 뒤꿈치라는 인트론. 그럼 이제 이따가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인트론 제거하고 엑손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데 그럼 요 엑손이 또요 엑손이 요 엑손이 요 엑손이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할 때요 엑손 부분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지정되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빗금 다시 칠할게요. 그 녀석 부분이 이제 아미노산 지정해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의 일부, 폴리펩타이드에서의 일부 아미노산. 그다음에 여기 빨갱이 부분, 내 처리 가라. 너무 많다. 그럼 요 녀석이 아미노산들을 지정해서 요렇게. 물론 이 녀석이 훨씬 더 길어야 되지만 대충 나타내서. 그럼 이때 요 흰색으로 표시된 것,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빨갱이로 표시된 것, 폴리펩타이드에서 이것을 각각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각각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인 2번이나 3번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뭐냐면 효소에서 뭐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돼. 그럼 이 활성 부위에 도메인이 있고 엘로스테릭 사이트에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활성 부위는 얘 없어도 원래의 이런 구조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활성 부위의 도메인이 다르고 얘의 도메인이 다르고. 그죠? 그런 뜻이야. 되겠지? 이거 누가 질문했더라? 누가 질문했었지? 오늘 안 왔어?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고마워해야죠.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죠. 자, 그래서 61번 다음 분꽃 꽃잎 색깔 유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중간 유전이죠. 그래서 중간 유전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넘어갈게 내용 설명은. 그럼 1번 복대립 유전이 아니라 중간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이라는 것은 ABO식혈액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시간상 패스. 3번 F2에서 붉은색 꽃, 흰색 꽃, 분홍색 꽃도 나오죠. 그래서 붉은색, 분홍색, 흰색의 비율이 1:1로서 유전자의 비율 1:1과 똑같죠. 4번 F2에서는 표현형의 분리비와 유전의 분리비가 같게 나타난다. 이게 중간 유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했죠. 4번이 답이고. 62번 헌팅턴 무독병인 남자 A가 정상인 여자와 결혼하여 정상인 아이를 낳았다.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정상인 아이가 나올 확률이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헌팅턴 무독병은 우성이다, 열성이다?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상인 여자는 열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헌팅턴 무독병의 유전자양을 여기서 안 가르치면 자기 임의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헌팅턴 무독병이 가장 만만한 거 알파벳 첫 글자 A 그러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남자 A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알파벳 쓰면 돼. B로 써도 되고 그건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스몰투 그냥 할게요. 그럼 정상인 여자가 열성 동형접합이다. 그리고 헌팅턴 병인 남자가 있는데 헌팅턴 병이야. 빗금 칠해놓고